슈퍼주니어의 동해로 카메라 앞에 서다. 전라도 목포 출신인 나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해 오셨던 꿈, 가수가 되기로 결심한다.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나도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오디션도 보고 연습을 시작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 힘든 일도 많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난 목포에서 배짱 좋기로 소문난 이동희였으니까. 난 집이 전라도 목포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연습하러 올라오곤 한다. 주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주말에만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 지금은 동방신기로 활동 중인 윤호와 준수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은혁, 성민 나 이렇게 자주 뭉쳐다녔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때 우리의 주말은 늘 이랬다. 동해야, 너 몇 시에 올라왔어? 학교 끝나고 바로. 아, 죽겠다 진짜. 오늘은 기차표 없어서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차 밀려서 죽는 줄 알았어. 윤호 형, 형은? 나? 난 지난주에 표를 미리 끊어놔서 기차 타고 올라오긴 했는데 아, 힘들다. 아, 이럴 때는 집이 서울에 있는 애들이 부럽다니까. 성민이, 은혁이, 준수 얼마나 좋아. 집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시간이면 오잖아. 그러니까. 아이, 부럽다. 어쨌든 왔으니까 연습이나 하러 가자. 좋아. 오늘은 꼭 그 집 마스터 해야 되는데. 아. 야, 연습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밤 11시다. 어? 은혁아. 은혁아, 준수야. 성민이 형. 뭐 가자, 빨리 가자. 어, 야, 그러게. 차 끊기겠다. 야, 빨리 끼워. 얘들아, 우리의 첫 번째 코스가 어디지? 한국동 PC방. 좋아, PC방 가서 게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게임 진 사람이 편의점 라면 쏘는 거다. 오케이? 야, 당연하지. 이번엔 내가 이길걸? 아, 벌써 PC방에서 2시간이 됐었네. 야, 다음 코스로 이동해야지. 그래, 야, 가자. 이번엔 축구. 뭘 알면서 묻냐? 어? 이번 축구에서 진 팀은 이따가 뼈다귀 해장국 쏘는 거다. 뼈다귀 해장국이 한 그릇에 얼만데, 이거 좀 세다. 야, 그래야 박진감 넘치지. 자고로 모든 게임은 내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간다! 야, 먼저 가면 어떡해. 같이 가! 자자.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연습 가기 전까지 일정이 빡빡했다. 축구가 끝나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잠깐 찜질방에서 쉬었다가 아침 8시가 되면 꼭 일어나서 뼈다귀 해장국을 먹곤 했다. 준수 집 앞에 있던 뼈다귀 해장국 집이 그 맛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참 맛있었는데. 그리고 볼링장에서 볼링치고 배고프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먹고 다시 사무실로. 이런 재미라도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같이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 아나 씨, 동해야, 그 얘기 들었어? 어? 은혁아, 무슨 얘기? 이번에 준수랑 윤호랑 데뷔한다는 거. 아, 진짜? 동방신기로 데뷔한다는데 잘된 일이긴 한데 우린 언제 데뷔하는 거지? 벌써 우리 연습한 지 5년째잖아. 뭐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겠지. 기다리면 좋은 기회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늘 마음이 초조했던 건 사실이다. 옆에서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 하나 둘 데뷔하는데 나는 꼭 뒤쳐져만 가는 것 같았고 집에서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께 늘 죄송스러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대기만성이란 말 알지?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야.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난 우리 아들 이동해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 언젠간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거였다. 이후 난 연습기간 5년을 지나 2005년 11월 6일 슈퍼주니어로 데뷔를 했다. 우리 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힘을 낸 덕분인지 얼마 전에는 1위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미티징송을 했을 때 난 수상소감으로 외쳤다. 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심어주셨던 꿈, 이제는 제가 지켜나갈 차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슈퍼주니어의 그리고 이승열 씨 아들의 동이다.